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지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상황이어서 재난재해당국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단 발포 2시간 전에 실탄을 장착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금품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던 광주시 의원이 돌연 해외로 출국해 광주경찰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전남 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와의 만남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군의 총성이 계획된 발포였는지 또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열사는 누구인지 앞으로 규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집단 발포 당시 현장을 담은 새로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으로 무장한 군인 100여 명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뒤를 광주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장갑차 두 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12.7mm 기관총에 실탄 105발이 장착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2시간 전에 12.7mm 중기관총, 59경 기관총에도 실탄이 장착돼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증명한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있기 약 2시간 전 광주일보 사진기자가 금남로 전일빌딩 위에서 촬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집단 발포는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현장에 있던 계엄군은 사전에 실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는 기록과 증언들만 있었을 뿐 명백한 현장 자료가 없어 실탄 지급 경로 등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M113 장갑차에 실린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실탄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다는 사진들과 진술은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탄 장착 사실이 사진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방어 차원에서 철수하는 31사단 병력들에게 경계용 실탄을 넘겨받았던 것뿐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태극기에 감싸진 시신 사진과 금남로 사가 교차로 위에 한 시민이 쓰러져 있는 사진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사진들을 토대로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발포 당시 진상규명은 물론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흙탕물에 잠기고 강물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탓에 재해재난당국이 비상상황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상습 침수 구역으로 수차례 피해가 반복됐던 백운광장 일대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는 물론 집과 상가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수관 개선 장비 사업이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마 소식에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비 잠깐 왔는데도 물이 좀 여기가 고였거든요. 여기는 좀 고였는데 좀 밑에 쪽으로 여기까지 찼다면서요. 무릎까지. 그래가지고 또 침수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남구청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침수 예상 구역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했습니다. 그 골목바다 있는 비물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 담당제를 실시하여 비물바지 뚜껑을 바로바로 강우가 발생할 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있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도 장마 예보를 접하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땅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장마 기간 작업을 잠시 멈추고 침수와 붕괴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다 유형 구간이고요. 굴착 공사를 하면 거기 부분에 침수가 돼서 지금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광주청과 황룡광 둔치에서도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배수 펌프장과 방제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재작년 집중호우로 5명이 사망하고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던 곡성과 구례 지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섬진강과 도로 절개지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정전해에 대비한 비상전력 확보와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물난리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은 장마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서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장맛비의 강수량은 최고 100mm입니다. 또 지리산과 남해안 등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비는 오늘 밤 사이입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가 근처에서의 야영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하천 범람과 역류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배수시설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찰이 금품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광주시 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해당 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광주시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8대 시의회 의원인 해당 의원의 혐의는 금품 비위 연류 의혹입니다. 시의원의 지인이 특정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고 이 금품의 일부인 수천만 원을 시의원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시의원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난 2일 필리핀으로 돌연 출국했고 현재 3주째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열렸지만 해당 의원은 8일 동안 청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 잠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소재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직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의 밑도는 급여를 고의로 미지급한 게 아니고 인지한 즉시 지급했고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보좌관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김모 씨가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매번 말을 바꾸며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정 대응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전직 보좌관은 지난 20일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광주노동청에 고소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용한 신임 광주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 청장은 취임식에서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으로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가 됐다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괴산 출신으로 경찰대 3기인 임 청장은 서울경찰청 차장과 충북경찰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 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들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남은 지역 발전을 위한 밑천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남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순천과 광양을 찾아 무소속 노관규, 정윤화 시장 당선인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부터 정부 여당이 챙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략을 떠나서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 7명 가운데 시 단위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과 접촉을 끝냈고 다음 주에는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남의 무소속 시장 군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도 성사될 분위기입니다. 앞서 목포를 방문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박홍렬 목포시장 당선인이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에 윤 대통령이 화답했다는 뜻이 전해진 겁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당선인은 7월 중쯤에 대통령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좋다,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전남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절실한 자치단체의 셈법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에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의 관심은 결국 예산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역의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대구공항과 무안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화물의 98%를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 산업이 물류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고 홍 당선인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이 광주와 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공모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그리고 광주 8개, 전남 10개 지역위원장을 내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2024년 치러질 총선 공천관리를 맡게 되는데, 특히 광주의 경우 위원장의 탈당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구을과 광산을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하늘문을 열고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발사 일정이 거의 매년 한 차례씩 준비돼 있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산업과 기관에 대한 유치 경쟁도 전국적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도약하는 누리호. 발사체를 따라 고흥의 하늘을 응시하는 전국 각지의 시선들. 지역에 큰 자부심을 줬던 감동의 장면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이후 거의 해마다 한 차례씩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쏘아 올려집니다. 2027년까지 모두 네 차례입니다. 23년, 24년, 26년, 27년입니다. 아, 해마다 한 차례씩 예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에 한 번 25년이 비어 있고요. 발사 성공을 지역 우주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하려는 전국 각지의 관심도 가열되면서 경남 사천으로 내정된 항공 우주청을 둘러싸고도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뭐 어디에 이제 그것을 둘 것인가 한 것은 정부 조직 뭐 개편에 관련 뭐 그런 논의가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우주청의 최종 입지와 관련 조직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우선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이끌어내 발사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 못지않게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그 생각하고 있고요. 누리호의 성공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훈풍을 불어넣고 내년부터는 정부 기술의 민간 이양도 본격화될 상황. 전남과 고흥이 발사체의 본거지를 넘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국회의원은 우주 전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449호인 해남 군공리 폐총에서 대규모 제사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군공리 일원이 고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와 남해의 접점인 백포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전남 해남군 군공리 폐총. 낮은 황토구릉 정상부 1,800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석광묘, 주거형 기둥열, 철기시대 환호 등이 확인됐습니다. 마을 중앙격인 거석기념물은 제사터로 인근에는 대형 수혈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사 의식을 준비하는 수혈식 주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머리 화석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런 제의 행사를 가장 이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빠른 단계에서 확인됐다. 기존에 부안 중막동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2시설 주변에는 마을 유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됐고 남쪽 사면으로는 수백 개 주거용 수혈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석광묘에서는 항아리에 담긴 인골이 확인돼 국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중국 신나라 동전 화첨 한 점과 청동 거울 편이 출토돼 군공리가 무역항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 교류가 쭉 이어지면서 제사를 모셨던 근거, 확실한 근거가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처음 나온 대규모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군공립 폐총을 통해 고대 한중일 교류사를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전남 지역 수출액이 20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제품이 76억 달러, 석유 제품이 73억 달러로 각각 24%, 105% 증가했고 농수축산물은 김과 전복 등의 호조로 19.5% 증가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44억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과 호주, 베트남과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마케팅과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 등이 전남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6만 8천여 가구에 360억 원가량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급여 자격과 가구 원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45만 원이 선불형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꼭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장맛비는 광주와 전남의 최고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이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 근처에서의 야영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하천 범람과 역류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배수시설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장맛비가 지나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완도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은 2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 중에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토요일부터 또다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